제보 23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1층짜리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채굴장 32제곱미터와 채굴에 쓰이던 컴퓨터 110여 대가 불에 차 소방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꽃이 튀는 소리가 나고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맞은편 건물 관계자 신고 내역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일산 방향 강변북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SUV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트럭 운전자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트럭 화물칸에 실린 과일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6개 중 3개 차로가 35분간 통제되면서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사고가 난 것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보 23이었습니다.